교인들이 그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챗GPT 열어가지고 딱 치면 딱 녹음기 갖다 딱 대가 서울이 딱 들으면 이거는 누구 책 어디서 뺏긴 거다고 딱 나올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 신학 교육은 단순 암기와 단순 정보 전달, 백과사전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 활동을 포함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외워야 되잖아요. 단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정보들을 외워야 되고요.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학교육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료들을 식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인데 그것이 분석, 비평, 종합, 창의적, 재생산 능력입니다. 신학교육이 그런 것들을 함양시켜 줘야 된다. 그 챗GPT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모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 보고 그냥 설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책 보고 설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는 자기 설교가 아니고는 교인들이 그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챗GPT 열어가지고 딱 치면 딱 녹음기 갖다 딱 대가 서울이 딱 들으면 이거는 누구 책 어디서 뺏긴 거다고 딱 나올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고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임팩트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챗GPT가 저는 이거를 즉답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요. 즉답,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챗GPT죠. 챗GPT가 역설적으로 또는 반어법적으로 신학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 고유의 역량. 그게 뭐냐면 분석, 비판, 종합, 창의적 적용 능력의 중요성.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나름의 논리와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정보 전달과 암기 중심의 교육 수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는 교육 방식과 학점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전환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이런 비평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감독과 학습 지도의 짐이 부과되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신학 교수 역할이 중요하고 신학 교수를 하기가 힘들어진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번째, 신학도의 글쓰기, 곧 논술문 또는 학술 에세이 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기승을 부릴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정보 판단 능력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 신학 교육자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일반 대학 교수, 특별히 인문학, 사회학 분야의 교수들이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이 즉답 인공지능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이 금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챗GPT로 아니면 즉답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답인가를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막곧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막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민의 첫째는 챗GPT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저작물 윤리에 저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표절입니다. 표절. 그래서 챗GPT는 인공지능 표절 기술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뭐 거침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들을 종합해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표절해가지고 다음 데이터로 내놓는 그런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필수 구조가 환각이라는 것인데, hallucination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학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각, 환각은 환각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오류 데이터까지 정답으로 학습하여 그것을 정답처럼 내놓는 작동 방식입니다. 그 최덕성 교수가 누구냐 하니까 한신대 교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조 박사님 이야기하셨는데 한신대에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생년월일이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면 사람은 바보가 된다.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챗GPT한테 여러분을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그게 영어 기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영어로 묻는 게 답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Who i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남한의 대통령이 누구냐 물으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답이 나와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학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답안이나 논술 에세이, 논술문이나 학술 에세이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는 할 겁니다만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임시 방편이거나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에서 안 쓰고 학교 밖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쓰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회 접속이 가능합니다. 직접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도 우회 접속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답을 조금만 수정하면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거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걸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의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 신학생들이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즉극 즉답 인공지능의 폐해와 독소를 인지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필요 요건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건 살인 기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허, 법규, 도로, 신호체계 등을 보완해서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로 바뀐 것처럼 챗GPT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것에 보완하고 더 다듬으면 경쟁력과 탁월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냥불이 화재를 일으키면 그것이 불행한 결과를 낳지만은 불은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챗GPT도 양날의 칼처럼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수행에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항에 신학 교육에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글쓰기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논술 시험 치고요. 졸업할 때 논문 쓰고 통과해야 졸업합니다. 매 과목마다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내려고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고 학술 에세이, 아카데믹 에세이, 자기의 주장을 담은 글을 적어내도록 요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비평적 사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기능 순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비평적 사고를 critical thinking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비평한다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 평가, 종합, 재생산하는 능력을 비평적 사고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챗GPT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길러내는 기술입니다.
생각하기 기술의 결과가 아니고 단순 암기 능력의 기술의 결과입니다. 챗GPT는 모든 정보를 특수한 방법으로 암기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지, 이 챗GPT가 무엇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비평적 사고 능력, 생각하기 기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짜집기 하는, 남의 글을 짜집기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읽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4번은 제가 쓴 책 빛나는 논지 신한 논문 쓰기에서 옮겨온 섹션인데요. 학문이란 게 뭐냐, 왜 글쓰기가 신학 교육에서 중요하냐, 글쓰기가 곧 말하기이고 말하기가 곧 설교하기이고 설교하기가 곧 신학하기이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섹션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항, 우리 학생들에게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학업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것의 윤리성이나 그것의 환각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챗GPT와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챗GPT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 처음 하는 사람이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무엇인가, 단성론이 무엇인가, 양태론이 무엇인가 물으면 상당히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챗GPT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신학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